친해야 친해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일 모았다가 시키는 장인 장모님 편이신지 아니면 나를 백년 손님으로 대접해 달라는 사위 편이신지 백년을 기다려라 네. 사위 편이신지 어디가 사위야? 하나 둘 셋 넣으세요. 자 장인 장모님도 일부러 일 시킨다는 장인 장모. 아 박영실 마담님은 대접을 해야 된다. 일 시키지 말아라 하신가요? 네. 지금 장모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참 좋아하세요. 좋아해 주세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노크를 안 하시더라고요. 아. 노크도 안 하시고. 그리고 누워 있으면 되는데. 그러니까요. 그렇긴 한데. 익숙해서.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비교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장서 갈등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장서가 저는 그거 같아요. 장기적으로 서운한 관계. 아 해결되지 않고 쭉 가잖아요. 사실 부부 간의 이 관계를 장인 장모는 어찌 보면 제3자란 말이죠. 그렇죠. 근데 그 제3자가 개입을 하는 순간 부부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. 따님이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자주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장인 장모가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 걸 듣기 싫다고요. 누가 좋아하겠어요. 그러니까 가기 싫게 되고 하니까 이것이 점점 부풀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금방 일으켜 세워주면 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탄력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런 뭐 금전적인 거든지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넘어질 수 있죠. 부부 간에도 처음이니까. 그러면 장인 장모님은 좀 멀리서 지켜봐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조력해주는 그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인 거지. 근데 스스로 일어나게 지켜봐주기에 네. 너무 누워있잖아요. 그래요, 맞아요. 그게 문제예요.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. 네? 주셨기 때문에. 되게 많은 지금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저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게 범균 씨도 진짜 누가 봐도 그 집 아들 같았고 맞아. 근데 또 심지어 장인 장모님도 말씀하시는 게 아들한테는 엄마. 진짜 엄마 부모처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도 그걸 바랬던 저도 불편하더라고요. 아 진짜요? 어떤 면이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균 씨가 거기 가가지고 저렇게 좀 있어도 되지만 저렇게 있는 것도 불편했고 부모님들이 좀 어떤가 해서 힘들다 그러면 아유 괜찮아 좋은 날 또 올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좀 되는데 너무 비교하면서 직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 너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 자식 갖고 이런 걸 원했는데 실제로 자식 갖고 이런 걸 보니까 상처받아 아닌 것 같아요. 네. 내가 저기 진아 씨 얘기하는데 100% 동감해. 내가 저거 지금 저러거든. 그거만 있어요. 네. 아니 스타일은 반대예요. 나는 그 처갓집이 그 옛날 청소하시잖아. 단독주택이 있을 때는 뭐 가지치기도 내가 하고 내가 해요.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지저분 하니까 하면 다들 그냥 집안에 있어요. 사위가 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쉬고 있었을 뿐이지 내 집이야. 나는 가지를 쳐도 내 집이야. 맞아.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다 좋아. 그리고 막 가슴 아픈 얘기 뭐 큰 사이하고 비교하는 거 큰 아들 둘째 아들 비교하는 것이 비교할 수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거 어렵대는데 아들 같으면 줘야지. 아, 나보다 그때는 사위였구나. 좀 도와줄까? 그렇게까지 갔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해. 그리고 제가 두 분이 선생님이었기에 내가 잘 알잖아. 엄청 많이. 연금이 꽤 괜찮아요. 근데 그 연금 액수를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몰라요. 자식 그런데, 누구? 저는 알아요. 저는 알아요. 나도 알아요. 미스테리야. 어렵지 그러면 야 그러면 야 우리 외손주 하고 학원이라도 내가 좀 도와줄까? 말이 그렇게 나와야지. 아니 아까 완벽 차단하셨어요. 완벽하게 차단하시더라고.